여러분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지요? 설마 이런 비밀번호는 아니겠죠? 미국의 한 보안업체가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최악의 비밀번호 순입니다. 1, 2, 3, 4, 5, 6은 해마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암호를 뜻하는 패스워드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유출될 위험은 2위였습니다. 숫자를 순서대로 늘어놓거나 키보드의 자판 배열을 이용한 비밀번호도 위험하죠. 흔한 취미나 동물 이름도 쉽게 해킹된 비밀번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건 아예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결국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유, 기억해야 할 비밀번호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해 혼란에 빠지는 패스워드 신드롬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다 완벽한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비밀번호 5천 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컴퓨터공학자 로리 페이스 크래너 교수. 해킹 프로그램이 쉽게 풀지 못했던 비밀번호는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길이가 긴 비밀번호였는데요. 20자 내외의 길이였죠. 그리고 길이가 길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특별한 단어나 추억을 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룰에 따라 기호와 숫자 그리고 대문자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기억하기도 쉽겠죠.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해도 기억하기가 쉽죠. 안전한 비밀번호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만의 암호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한 칸 위에 문자를 입력한다는 규칙을 세웠다면 EBS 뉴스지라는 평범한 단어 조합도 이렇게 생소한 문자 조합이 되죠. 자,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얼마나 강력한지요? 오늘 좀 더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